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제천의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이른바 녹색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산업은 기존 산업의 친환경적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로 공해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 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원천 기술로 원료를 배합해 건조 과정을 거치면 롤 형태의 필터가 생산됩니다. 정수는 물론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특별한 필터로 다양한 환경 정화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타겟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오염물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통수성은 굉장히 좋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 우수기업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는 아마 이 환경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책의 일환으로도 환경 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의 하나로 녹색산업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올 한해 녹색산업 우수기업과 R&D 부문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